충청북도 청주시 무심천 이야기 세 번째로 풍평동에 있는 용평기를 출발해서 청주농업기술센터에서 조성해 놓은 유채밭에서 되돌아 단지에 초기까지 다녀온 영상입니다. 무심천 이야기길 1인 까치네 무남공원의 출입축제장을 출발해서 무심천 동로 아래의 자전기길인 동시에 산책길을 따라 사직동 서문대교에서 끝난 1구간 영상은 이미 올렸고 2구간으로 계획하고 있는 서문대교에서 분평동 용평교까지는 다음으로 미루고 3구간으로 잡은 분평동 용평교에서 청주농업기술센터 이 기술센터에서 유채꽃 축제가 있었다고 해서 먼저 출발해서 트레킹합니다. 용평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남쪽으로. 꽃밭을 만들어 놨는데,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 이 용평교는 용암동하고 분평동으로 가는 다리인데, 이 물은 문이 대청댐에 있는 물과 일부 합류해서 흘러가요. 용평교 건너편은 차도하고 보행로가 있고, 오른쪽에는 자전거길하고 보행로가 있어요. 금년에 만든 꽃밭인데,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 여기 오른쪽으로는 자전거길, 그 다음에 이쪽에는 보행로, 그 다음에 좌측 뚝으로는 억새하고, 아니요, 풀억새, 물억새하고, 갈대밭. 첫 쉼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차도 위쪽은 이게 무심천 서로인데, 예, 저기 벚꽃나무가 쭉 있고, 그 뒤에는 차도가 있죠. 꽃 양귀비밭인데,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 그리고 저 앞으로 지금 버드나무가 하나 나오죠? 이 버드나무가 한여름에는 좋은 쉼터가 될 거예요. 무심서로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두 번째 휴게소에 왔습니다. 건너편은 무심 동로고, 여기 벤치가 있고, 의자들이 있고, 우측으로 저 도로가에 화장실하고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려오는 계단이 있고, 대머리하고 분평동을 잇는 방석이에요. 밑에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 방수교 바로 지나면은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아스타라고 써 있는데, 조금 더 가면은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고, 여기 뚝에서 내려오는 길을 지나면은 여기 다리가 하나 나오고, 그 뒤에 꽃밭이 쭉 나오네요. 이 하수구는 미평천이 이 들판을 걸쳐가지고 이리 내려오는 하수구. 여기는 다리고, 앞에는 꽃길 조성으로 나오는 아낙들이 열심히 꽃을 심고 있네. 왼쪽으로 잠수교를 건너는 다리가
소리가 나오는데 저 건너편으로는 이따 오다가 한번 볼래. 잠수교에까지 왔습니다. 여긴 물고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어그저기 비가 와서 물이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네. 다시 나가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시원해요. 그래서 앞에는 그 홍군 산악 그 비행장에 있었던 경비행들이 저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꽤 큰 보가 하나 나오네요. 여기 목책을 지나면은 저기 물 언덕이 나오는데 이 보에 흐르는 물이 아주 장관이에요. 꽤 넓어요. 저 다리 있는 데까지 그 보 건너편은 헬스트림 아파트하고 여기는 단재 초등학교, 그 다음에 여기는 스페셜 석 무슨 아파트인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넓은 쉼터가 나옵니다. 저 위에 길가에 차들이 많이 서 있죠. 화장실이 나오고 차량이 많네요. 그 다음에 저 앞에가 쉼터입니다. 언덕에는 음료수 판매 차량이 있고 여기 쉼터 그리고 자전거 바이커들이 많이 쉬는 곳이고 여기 운동시설 널널한 쉼터입니다. 돌아봤어요. 이정표가 나오고 다음에는 장평교입니다. 장평교 밑으로 갈 거예요. 오늘 18도씨 현재. 장평교 밑을 지나왔더니 우측으로 그 도로가에 하늘 야생화 녹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기가 화해단지라네요. 나중에 들려보죠. 장평교에서 우측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차도가 있고 저기 농가로 가는 차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는 계속됩니다. 다른데는 이 밤나무꽃이 다 졌는데 여기는 아직. 그리고 이 차도는 계속 가서 저 논두렁길 우측으로 끌어져서 저 앞으로 가면 신성동에 있는 연꽃방죽으로 이어집니다. 이 산책로 길가에는 아카시아 나무꽃이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은데 이미 지금 5월 초순경인데 이미 거의 다 졌어요. 뒤로 멀리 보이는 산정의 시설물이 보이는 데가 남이 척산에 있는 봉무산. 그리고 쭉 이렇게 와서 요 앞에는 지금 길 바로 앞에 여기는 뭐더라 여기 일성산을 지나서 여기 오면은 이게 국사봉이던가 여기서 이제 왼쪽 뚝으로 바꿔갑니다. 건너편은 건축 중인 그저 청주농업기술원 있는 근방에 조그마한 잠수교를 건너갑니다. 여기는 자전길밖에 없어요. 자전길하고 저 산책로. 우측 뚝으로는 차길이 계속 있어요. 조금 일찍 왔더라면 여기서 아카시 나무꽃을 아카시 꽃을 많이 볼 수 있겠는데 계속 연결되네요. 왼쪽 아직 많이 남아있네.
이 도로에 차가 다니는데 여기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저기 다시 그 도로를 달리는데 건너가면은 그 위에 건물 보이는 게 연꽃 방죽이에요. 도로 구부러진 데서 조금 올라왔더니 여기 보가 하나 나오고 이 무슨 양쪽 그러다 이 유채꽃밭 저거는 저 뒤에 건 상당구청 그리고 그 뒤에는 청주농업기술센터 오른쪽으로는 계속 아카시아 나무하고 꽃들이 연이어 나오고 안 끝이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여기 조금 버드나무 아래 유채꽃밭이 있고 건너편에는 커다란 여기 34만 제곱미터라니까 대단할 거예요. 이 지금 유채꽃밭이 있고 멀리로 보이는 뒤쪽 다리 두 개는 문의로 가는 다리고 요 앞에 잠수교가 보이죠. 예, 그리 건너가서 청주 농업기술센터로 갈 겁니다. 유채밭으로.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잠수교를 건너서 무심천을 지나면은 그다음에 저 뒤에 차 많이 보이는데 거기가 농업기술센터야 청주. 딱 동강변하고 갔네. 제주도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문이 가는 다리 밑까지 무심천 따라서 양쪽으로 전부 유채꽃밭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 포토존도 있고 요건 지금 잠수교. 엄청 넓구먼. 잠수교를 건너가는데 뭐 물결 때문에 고기는 뭐 잠수교를 건너왔어요. 앞에 개울은 무심천으로 들어오는 효촌천이고 어저께 축제가 끝났는데 농업기술에서 좋지 않아요. 오늘은 하루 늦었죠. 제가 끝났는데도 농업기술원 쪽에는 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기 사진 잠깐 모양인데 공군 사관학교 훈련생들 비행 소리가 자 저 보드나무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드론 한번 띄워야죠. 좀 더 넓고 멀리 보기 위해서 드론을 띄워봤는데 이쪽은 무심천 상류인 남쪽인데 요 가까이에 잠수교 다음에 신송교 그 다음으로 문의로 가는 다리가 두 개 나옵니다. 이쪽은 무심천 하류인 북쪽인데 휴식터에 잠깐 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돌려봅니다. 다시 남쪽으로 드론을 띄우고 초전기로 하는 거나 상당히 서툴고 이 화면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다가 결국 드론이 추락하고 말았어요. 꽃밭 가운데 추락한 드론을 나무를 헤집어 가면서 찾긴 찾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어요. 애먹었습니다.
지금 보는 여기는 무심천 하류인 다시 북쪽입니다. 이쪽은 남쪽으로인데, 여기에 잠수교가 있고, 포트 전용. 여기서 이제 뚝으로 올라가서 북을 따라서 내려가겠습니다. 저 차 뒤로 보이는 게 성모봉이야, 공구상아랍기들. 아, 아주 꼬디한 기비들이 곱게 폈네. 왼쪽으로 있는 청주 농업기술원 센터에도 볼거리가 참 많은데, 오늘은 그냥 여기 통과해야 되겠어. 이쪽 끝에 뚝 떨어져 내려가겠습니다. 울타리 밖에서라도 농업기술원 잠깐 울타리 너머로 들여다보고 가죠. 저 안에 폭포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들렸던 그 유채 꽃밭, 거기 휴식터 있는 버드나무 두개 밑을 다녀서 여기서 드론이 추락해가지고 차느라고 한참 애를 먹었어요. 지금 뚝으로 내려갑니다. 뚝에서 아래쪽으로 오른쪽 내려다보는데, 여기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가는 데고, 여기는 그 농업기술원 묘목밭이요. 보이는 여기가 북쪽이 되죠. 끝에 왔는데, 여기도 아카시아 나뭇꽃이 쭉 계속 있고, 유채꽃밭은 여기서 끝났어요. 이게 보고, 그 다음에 건너편으로 해서, 건너편에도 저쪽에, 나무가 세 그루 보이고, 이 남쪽으로 이어지는 유채꽃밭은 아까 다녀온 데인데요. 엄청 넓어요. 끝이 없어. 저 문이 가는 도로 있는 데까지. 아직 약간 아카시아가 싱싱하네. 계속 이어집니다. 오른쪽으로는 농업기술센터서부터 저쪽의 우회 도로까지 엄청 커다란 청주 동남쪽 아파트 단지가 지금 건축 중이에요. 그리고 저 무심천 건너편에 저 도로가에 있는 건 화훼 단지. 그
건축 중인 아파트 단지 한번 다시 볼게요. 이 오른쪽 끝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청주. 그 동쪽 저쪽에 공군산학교 있는 여기는 아파트 단지고 저 뒤에 턱진대 요 크레인 뒤로가 성모봉 그 밑에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여기 쭉 가면 이게 관봉 요 관봉서부터 아니야 조금 더 가서 저 위에 선도산 그쪽에서부터 한남근 묵정맥이 지나갑니다. 그쪽으로 청주시 제2애곽 순환도로가 지나가는 장평교 앞에 왔는데 저 명암지 근방으로 해서 내수까지 통하는 애곽 순환도로가 지난달에 개통됐어요. 여기서 이제 그 아파트 단지는 끝납니다. 소규모 도시 규모예요. 아파트 단지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이게 뭐야?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 라고 되어 있네. 엄청 넓어요. 자, 이제 그러면 애곽 순환도로에 나왔습니다.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장평교에서 막 건너온 도로상입니다. 저 끝에 아래는 그 커다란 그 자전거 쉼터하고 같이 있는 그 쉼터 그리고 거기는 음료수와 커피를 파는 자동차도 있어요. 오른쪽으로 이 길로 쭉 따라가면은 HCN 충북방송이 있고 그래서 월호동으로 가면 상당경찰서가 나오고 그러죠. 야, 이 인도로 건너가겠습니다. 다리 있는 그 도로를 건너오니까 여기 청주 하트리움 리버파크 아파트 단지고 더 내려가면 이른 시내 왼쪽 이른 시내 버스가 다녀요. 하트리움 그 리버파크 아파트의 심벌이야. 우심천 지류 월은천 건너는 이 단지 2교인데 저 건너편은 이제 단지 초등학교가 나오고 다리를 건너서 단지 초등학교 앞을 지나갑니다. 아파트 우측으로 단지 내가 아주 잘 돼 있네요. 그룹하고 이게 에스크라스 무슨 아파트인데 저 앞에 가면은 버스스톱이 나오고 여기서 왼쪽으로 저 하상 산책로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지금 지나온 데가 청주 센트럴 자이 아파트고 저 앞에 버스스톱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마치야겠죠. 에스크레스 아파트 버스스톱에 왔는데 여기서 우리 집 분평동까지 가는 차가 참 자주 있어요. 여기가 우회도로 대머리 가는 데는 그리고 앞에는 새로 조성되는 커다란 공원이 있습니다. 820번 버스로 이제 분평동 대원 아파트에 내렸습니다. 이제 장미의 계절이 됐네요. 분평동 여기에 있는 이 도로가 이게 완전 도로래요.